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I've been appointed to help you, but everything you're saying is just so far-fetched. They've changed your name, your friend's medical records, crash planes because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여자는 지금 루스 막스란 이름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My name is Bennett. 안젤라는 계속해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치밀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가 그녀가 쥐고 있는 진실의 무게마저 덜어버렸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증명해주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젤라 베넷. 웬만한 업무와 생활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만큼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데, 요맘때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라면 So what do you want in a man? Beautiful. Brilliant.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피자를 때리며 익명의 누군가와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안젤라. Captain America meets Albert Schweitzer. 이 누나 사실은 외로운 거였네요. 보통 이웃과 눈이 마주치면 가벼운 눈인사라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관심의 시선을 경계하는 안젤라. 이 장면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웃과의 왕래 없이 스스로를 고립시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한편 회사 동료 데일이 급하게 보내온 디스켓에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음악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는데 See anything unusual? No, looks like a normal web page to me except for that little Click on it and then press control shift. 데일의 말대로 파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자 화면이 정신없이 바뀌면서 엉뚱한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 So, what do you make of all this? Last night it sent me to Amtrak Central Mainframe and then the Mayo Clinic. If someone gets a hold of that disk, they'd have an awful lot of power. 알고 보니 이 프로그램 안에 담긴 건 미 연방 정부의 극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걸까? 한편 6년 만에 처음 멕시코로 휴가를 떠난 안젤라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유롭게 선탠을 마치자마자 문제 프로그램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녀에게 접근하는 한 남자. Is that business or pleasure? It's a nice piece of hardware. I assume you're in the business. 안젤라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I'm Jack Devlin. 누나 방구석 아싸인 줄 알았는데 남자 허리 감는 솜씨가 와 최소 배우신 분. 미국은 참 뭐든 빨라서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꼭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죠. I hope you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this isn't exactly my style. 그렇게 하루 만에 무척 가까워진 두 사람. 짝이 달콤한 와인을 준비하러 간 사이 아젤라는 그의 재킷을 주워 입고 그를 기다렸는데 So, what's this for? 잭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살상용 권총. 로맨스가 순식간에 스릴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It's for shark fishing. With a silencer? 안젤라의 기습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잭. 잭의 대답에도 안젤라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래서 Who are you, Jack? Who am I? 그는 바로 안젤라와 채팅을 했던 랜선의 남자. 아이디마저 유치한 사이버 밥입니다. I'm there, babe. Look no further. 그러니까 잭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안젤라에게 접근했던 건데 그 목적은 막강한 권력을 가져올 문제의 프로그램을 손에 쥐는 거죠. I'm Captain Goddamn America meets Albert Schweitzer. That's who I am. 썸남의 갑작스런 돌변으로 위기에 내몰린 안젤라.
Where's the clip? 와, 역시 배우신 분. 이 새끼가 이럴 줄 알고 야무지게 탄창을 빼놨네요. 담배빵도 제대로죠? 이거나 먹어라. 급하게 비상용 보트에 올라탄 안젤라. 그렇게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No, sorry. You don't understand. I'm Angela Bennett. Let me check one more thing. On a lighter note. 이게 무슨 소리죠? No, Angela Bennett. She checked out last Saturday night.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약한 호텔방에 체크아웃이 이루어졌다는 곱씹을수록 황당한 얘기. 안젤라. 그때 Are you Ruth Marks? No. 귀국에 필요한 임시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여자. You live at 407 Finley Avenue, Venice, California? 그녀가 들고 온 서류에 안젤라의 사진이 정확히 인쇄돼 있습니다.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 이상한 서류. So, if that's who you are, you need to sign your name there and we'll issue your visa. But I'm not.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이던 안젤라는 서명을 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자에게 결국 1995년에 개봉한 영화 네트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특정 세력이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틀어지고 마음대로 조작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매우 현실감 있게 그려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무려 20여 년 전의 작품이 정확히 예견하고 통찰해낸 정부와 개인화 사회의 이면이었습니다. 어쩌면 개봉 당시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야기나 캐릭터의 설정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안젤라의 모습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겐 매우 익숙한 광경이지만 2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보편화된 생활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개인정보 조작이란 메인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해 안젤라의 신분을 증명해줄 갖가지 장치들을 봉쇄해버린 설정은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법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현재 관점에서도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화적 설정은 말 그대로 영화적 설정. 그간에서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추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감상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흥미를 높이고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죠. Safer to stay right here. Sorry, Bob couldn't make it. Hey! Yeah, I hope this isn't how you greet all your old lovers. It's not exactly the category that you fit into. Huh? 영화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장인물도 적지 않은 편인데 그렇게 자칫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개를 주의 깊게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주인공의 처지에 따라 상황이 연쇄적으로 급변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꽤 쫄깃한 편입니다. 이야기의 밀도가 높진 않지만 그만큼 빠른 전개로 최소한 그게 텐션을 떨어뜨리진 않죠.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안젤라. 6년 만에 처음 떠난 휴가의 여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구며 가전이며 텅 비워버린 안젤라의 집. Oh my god. Oh, I definitely saw her move out. Okay, when was this? 3 days ago. 어? 이 아줌마는? 하, 그러게 왜 인사를 안 해서. I am Angela Bennett. Please, the real Angela Bennett had to deed the mortgage papers. Come on. 설상가상으로 안젤라의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무자비하게 조작됐죠. Yeah, we've got a Ruth Marks trying to run a scam at a house. She's wanted for prostitution and narcotics. We're gonna bring her in.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개인정보, 그리고 그 위에 더 씌워진 조작된 삶.
도대체 누가 안젤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